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이제 무척 덥네요, 그죠? 오늘은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줍니다. 그래서 좀 더위가 좀 덜하네요. 저는 요새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. 이 드댕이 병이요. 병증이 심하잖아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유황합제를 살포를 했죠. 여보십시오. 잎이 무사히 잘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. 여기는 일찍 올라왔던 거. 이 잎끝에는 드댕이병 증세가 조금 있지만은 안에 늦게 핀 잎에는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황합제로 드댕이병이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보시면요, 저 아래까지 이저또 산등승이 넘어도 있고요. 이게 실평수로 한 8,000평 정도 될 겁니다. 8,000평 정도 제가 이 두릅을 심어 놨는데 이 병충해 때문에 수확을 못 하게 되면은 큰 일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드댕이병이 친환경 제재인 유황합제로 예방 및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열심히 가꾸기만 하고 수확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저 아래 빨갛게 멀리 보이는 부분 있죠? 저 부분이 오미자를 철거한 부분이거든요. 오미자를 제가 심은 지 거의 10년이 됐을 건데, 한 번도 제대로 수확을 못 했거든요.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가 달리면 오미자가 죽어버립니다. 그걸 두번 겪고 나니까,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이 두릅으로 바꿨는데, 두릅도 이 드댕이병이 만연이 되니까, 또 오미자의 전철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 유황합제를 치니까 병이 예방 및 치료가 되는 것 같거든요. 여기는 드댕이병이 상당히 좀 심했던 부분입니다. 부분인데 여기 안에 보십시오. 여기는 병증이 심하고요. 이 안에 부위 이제 새순 올라오는 거는 병증이 거의 없고. 여기도 보시면은 이 병증이 심하잖아요. 근데 여기 올라오는 부위, 새순 부위는 병증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여기는 병증이 심했잖아요.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?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는 병증이 심하고 여기는 깨끗하게 순이 올라오고. 농사를 지으면은,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.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, 이 병충해 방제를 못하면요, 쇠가 빠지,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 일만 해야 되거든요. 수확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, 이 드댕이병이 유황합제로 치료가 되고, 예방이 되면요, 한 시름 또 들었습니다. 이 전체 포장에 이 유황합제를 살포를 하는데 먼저번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120마리 살포를 했거든요. 하루에 걸쳐서 두 번에 이틀에 걸쳐서 했네요. 오후에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하고. 그렇게 살포를 했었는데, 그 정도 일이야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.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. 병충해가 예방이 되느냐, 예방 및 치료가 되느냐,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, 일좀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? 여기.
아주 깨끗하잖아요, 이런 거는. 어찌되었든, 저는, 아유, 요 며칠 사이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참, 그, 걱정이 많았는데, 이 차례, 일을 하면서 오르내리면서 보면요, 이 순이 건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, 한, 며칠 있다가, 그, 유황압제를 한번더 살포를 해줄 겁니다. 그러면은, 그, 내년 수확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, 어쨌든, 한 가지 실험은 들었습니다. 아,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. 예, 감사합니다.